문재인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시련에 익숙했다. 한국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도, 가족들이 배고픔을 피해 부산으로 이주했을 때도 가난은 항상 동무처럼 따라다녔다. 옛날 전부 이 피난촌이었습니다. 피난촌에서 일단 이북에서 거제도로 넘어왔고 영도로 넘어온 게 그냥 한 곳이라도 빌려고 넘어온 거래.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. 그런 데서 그 친구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 줄 몰라요. 그래서 그 어머니 또 열정하고 어머님이 자식 하나 키우려고 서울대학 지망했다가 떨어졌거든. 그래가 재수해갖고 경희대학 장학생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상위급이었죠. 굉장히 상위급이었죠. 학교는 그 당시 그 학급 수가 많아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고 성당에 와서 이제 성당 다니는 사람들 주로 이제 놀고 했는데 일주일에 한 2-3번 정도 수녀님들이 그 뭐 사탕도 알산탕도 좀 주고 또 뭐 쿠키 이런 것도 좀 주고 하니까 또 친구들도 같이 놀 수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주로 이제 성당 마당에서 많이 놀고 그랬죠. 대학에 진학해서도 계속됐던 가난.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로막는 독재와 사회 부조리와의 싸움. 하지만 가난을 핑계로 역사의 시련에 눈을 감지 않았다. 유신 반대 데모의 맨 앞에서 민주화 요구의 결사 대열에서 시대의 시련과 당당히 맞섰다. 그 서로가 이제 그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술 먹고 놀고 하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. 늘 도서관에서 누가 먼저 왔는가 내기를 할 정도로 그 도서관에서 만나서 공부하고 시골 같이 논의하고 그러면서 같은 그 시대 정신의 고통과 고민을 하면서 그 잘못된 대학 구조에 대해서 싸우고 그다음 유신 독재에 대해서 싸우고 제적되고 감옥 가고 그런 고통을 같이 했죠. 그때 시위 때 그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 대중을 그 선도해서 나가야 할 강삼재가 경찰에 전날 연행돼서 나오지를 않고 대호가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그때 문재인이는 그 교시탑 앞에서 올라가서 전체 학생 앞에 선언문을 낭독합니다. 그 바로 위기의 순간 있을 때 자기 희생을 각오하면서 사법시험이라든가 고시 패스 이런 걸 떠나서 그 학생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. 그리고 이제 제적과 감옥의 길로 가죠. 유신 반대 시위로 인한 투옥, 그리고 대학 제적과 강제 징집, 특전사 복무까지. 또 복학과 사법고시 합격 이후에도 감당해야 했던 고난과 시련은 동시대 어떤 젊은이들보다 무거웠다.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하고도 민주화 시위 경력으로 판사 임용이 누락됐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망설임 없이 약자와 노동자들 속에서 자신의 설 자리를 찾았다. 그리고 오빠로, 형으로, 친구로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.